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리오프닝 주들이 꿈틀거리는 가운데요. 이 올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흔들리던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도 하나둘씩 개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 실적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죠. 많은 기업이 지난해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는데 엔터사들만큼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엔터사들의 신사업이 본격화되면서요. 장기적 성장 모멘텀도 기대할 만하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호재에 호재를 업고 반등에 성공한 엔터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증권가에서는 올해 이제 4사의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뭐 신사업도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메타버스 쪽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적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예. 거죠. 우리가 이제 특히 지금 뭐 엔터사들이 뭐 대놓고 얘기하면 JYP 엔터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현재 주총과 관련해서 상호펀드와 또 표대결을 좀 나타내고 있고 개별 악재가 좀 있죠. 엔터사들이 이제 조금 선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JYP와 SM에 어떤 가수가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워낙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무제표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예.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그러니까 네. JYP가 어떤 뭐 박지영 씨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사람이 이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봤을 때 예. 재무제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엔터사들의 수익원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수익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엔터주들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뭐 콘서트를 만약에 뭐 지금 뭐 JYP나 뭐 이쪽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뭐 중년 가수들의 어떤 콘서트를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대규모 공연이 되고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여기서 네. 이제 큰 수익을 거둘 것이다라고 봤고 2021년에는 그 수익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의외로 수익이 좋았어요. 의외로 수익이 좋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2022년에 어떤 기대감을 또 창출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2021년에 어떤 재무제표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환경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콘서트를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앞에서 콘서트를 즐긴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떼창하던 때가 그립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소위 가서 떼창을 해야 되는 이제 저는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 20대인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PC 앞에서 콘서트를 봐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제 지인들하고 이제 저는 이제 딸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딸 가진 이제 지인들이 갑자기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지금 컴퓨터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BTS가 온라인 팬미팅을 하는데 그 티켓이 49,000원, 거의 한 5만 원 돈 해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팬미팅도 5만 원이나 티켓을 하는데 자녀분들이 그 시간에 이제 학원 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모가 이제 대신 그 티켓을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시간 낭비에 많이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없고 PC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니까 뭐 그 예. 정도는 제가 부모라도 충분히 해줄 것 같아요. 뭐 공부하는 자녀들이 한 두세 시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과 집에 앉아서 안전한 데서 네. 팬미팅을 한다라면 충분히 뭐 그 정도는 지불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비용이 거의 안 들고요. 수익은 뭐 극대화된 뭐 이 수익 곡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원의 다변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엔터주들을 보는 게 이번에 실적에서도 이제 JYP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가수들이 뭐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가수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굿즈의 판매가 많았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하는 클래식 같은 경우는 CD를 사거든요. 소장하고 싶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싶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제 지금 자라나는 20세대들 같은 경우는 음원을 다운받는 거와 굿즈를 네. 갖고 있는 건 별개로 보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CD라고 불리우는 이런 케이스를 사는 거 보면 거의 한 20만 원 돈 해요. 그 안에 보면 이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뭐 다양한 맞습니다.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원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엔터주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그 단순하게 어떤 뭐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해서라기보다는 이들이 지금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다양한 수익 모델들을 찾아냈고 예. 여기서 지금 많은 또 2030, 30이라고까지 보면 1020 세대들이겠죠. 1020 세대들이 PC 앞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들만의 문화가 또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뭐 BTS도 콘서트를 했는데 아미 빔만 해도 매출이 엄청나다는 그런 기사를 그렇죠. 보였는데요. 예. 지금 SM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 이슈로 2%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하이브가 한 3%, JYP는 지금 강보합권 흐름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 4사 중에서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건 JYP입니까? JYP가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모델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걸 메타버스화 예. 하겠다라는 건데 하이브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하이브는 이제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는 저는 제 포트에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시는 분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워렌 버핏이 얘기한 투자 철학 중에 워렌 버핏 투자 원칙이 아니라 철학이죠. 예. 철학 중에 대표이사의 어떤 뭐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제 원칙으로 삼기로 했고요. 예, 예. 여기에 지금 이수만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표대결에 있어서 나름대로 뭐 언론의 제목이거죠. 꼼수를 부렸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수만 의장이기 때문에 저는 SM에 대해서는 기대를 버렸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사 중에서 가려내시네요. 예. 그러면은 JYP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나? 현재 우리가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몇몇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 별로 좀 안 좋은 기사들이 좀 일부 있는 또 예.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JYP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박진영 뭐 대표이사인가요? 뭐 그런 분들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문제시되는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뭐 기업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인다. 예. 이렇게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경영의 원칙인데 뭔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는 것들은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드러난 부분들은 없다. 그렇게 본다라면 JYP 엔터를 최선호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